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 보시면요. 빨간색이 공화당 지지주들이고요. 파란색이 민주당 지지주들입니다. 민주당 지지주 숫자가 적죠? 색깔이 짙을수록 지지가 높은 겁니다. 박스뉴스가 토스업이라고 해가지고, 동전 던지기죠? 좀잘 모르겠다? 이런 주가 애리조나,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전통적으로 이런 주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트럼프가 토론 승리에 이어서 이제 면책 특권까지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재임 중의 공적 행위는 처벌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월스트리트저널 사설 나온 거 보세요. 제목 보세요. 데모크래트스 디저브 바이든, even if the country doesn't. 미국에는 바이든 거의 필요 없다는 식이죠. 근데 민주당이 바이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 보세요. Extended act of deceit. 이때까지 많은 것을 속여왔다.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경멸하는 일들을 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세게 썼습니다. 미국에는 바이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썼어요. 민주당에게는 민주당에 걸맞는 후보다. 뭐 이런 식이죠. 뉴욕타임스 보세요. 자, 이 인지능력 저하, 이거는 터미널 디클라인이다 라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전 세계가 바이든 디테리어레이팅, 바이든이 악화되어 가는 것을 봤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경고를 무시해 왔다.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요, 보도하는 게 정말 셉니다. 마치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다는 듯이. 그래서 여기 뉴스맥스에서 What else did they lie about? 그 외에도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왔나? 이렇게 썼습니다. 자막 보세요. 미국인들은 No longer believe the left's cover-up. 좌파들이 커버업 하는 거, 쉴드 치는 거 이제 안 믿는다라는 거죠. 뉴스맥스에서 CBS 폴 보도했습니다. 72% 미국인들이 바이든은 대통령 되기에 unfit, 적합하지 않다. cognitively, 인지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자,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면 하나밖에 없다.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물러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미스터 바이든이 할수 있는 greatest public service. 이거는, 자, 선언을 하는 거다. He will not continue to run for re-election. 재선을 위해서 더 이상 뛰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애국하는 길이다. 물러나세요. 대단합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지금 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맹공격입니다.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돼서 트럼프 대세론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사건에 대해서 면책특권 인정했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상황인데 바이든 패밀리는 바이든이 계속 가야 된다. All in. 우리는 사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을 패밀리가 결정해?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뉴욕타임스 보도 보면요. 헌터 바이든 아들이, 자, 바이든의 아들이, 대디, 절대 사퇴하면 안 된다.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답니다. 부인과 아들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패밀리가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돈 엄청 받았죠? 헌터 바이든 문제 많습니다. 아마 사퇴를 하고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동안도 바이든이 백악관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에서 freeze, 얼어붙는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에서요,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 이런 데 원조해주는 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있다는 얘기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원조를 해준다?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 여기에는 리베이트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파헤칠 겁니다. 그래서 원조를 해줬던 나라들, 다른 나라들도 역시 마찬가지.
자, 타임지 커버 보세요. 와, 대단합니다. 패닉. 빨간색으로. 패닉. 바이든이 커버 밖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입니다. 패닉. 한자만 써냈습니다. 한 단어만 썼어요. 미국 대선. 지금 블랙홀로 빠지고 있습니다. 블랙홀로 빠지고 있어요. 자, 바이든이 토론을 이렇게 일찍 한 거. 이거 민주당이 멍청했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셋업이다.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이다. 후보 교체하려고. 그렉 거트펠드, 팍스뉴스 앵커죠.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디어, 데모크래트 컴플렉스. 미디어와 민주당은 한몸이죠. 이들은 호러, 너무너무 공포에 질렸다. Over Joe's condition. 조 바이든의 컨디션에 대해서 호러, 공포에 질렸는데 Not because they saw it. 그들이 그걸 봤기 때문이 아니다. It's because you saw it. 공포에 빠진 이유는 당신이 그걸 봤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그걸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BS 뉴스 보시면요. 유권자들을 increasing number 거의 72%가 바이든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한 mental and physical strength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부적합하다는 소리입니다. 72%의 미국인들이. Eye popping 72%라고 썼죠.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 미국인들이 72%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CNN 보세요. CNN의 이 토론을 미국에서만 5,100만 명이 지켜봤대요. 5,100만 viewers. CNN을 지켜봤다. 뭐 전 세계로 본 사람들, 또 그 이후에 동영상으로 본 사람들, 클립을 본 사람들, 어마어마하겠죠? 바이든의 실제 상태. 이게 전 세계로 여과 없이 다 알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퇴 압박 커집니다. 새로 나온 CBS 뉴스 폴 보면요. 민주당 지지자의 41%와 인디펜던트 중도층 80%가요. 바이든이 대통령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멘탈 커그니티브 헬스 가지고 있지 않다. 대통령직 수행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퇴 압박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공개 사퇴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81%의 히스패닉들이 바이든 should not be running. 바이든이 재선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포스트 디베이트 폴. 여기 보시면요. 프리 디베이트, 포스트 디베이트 차이가 크죠? 포스트 디베이트 트럼프 45, 바이든 38입니다. 레저와 뉴욕 포스트가 조사한 겁니다. 포스트 디베이트 트럼프 45, 바이든 38.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가족들은 완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결단을 촉구하는 당내 동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뭐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 트럼프를 이긴다? 아닙니다. 이때까지 조사한 거 다 보면요. 누가 나와도 트럼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중 제일 나은 게 바이든 지지율이었습니다. 폴리티코 보세요. 민주당 지지층인 유권자들도 토론이 끝나고 나서는 바이든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에게 정말 치명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Post Debate Presidential Election Forecast 예측입니다. Economist가 한 건데요. Chance of Winning 트럼프 73 New High예요. 바이든 26입니다. 주별로 볼까요? 위스콘신 트럼프 68, 바이든 32, 조지아 트럼프 79, 바이든 21. 이렇습니다. 펜실베니아 트럼프 72, 바이든 28. 애리조나 트럼프 76, 바이든 24. 미시간 트럼프 65, 바이든 35. 네바다 트럼프 64, 바이든 36. 격차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behind the curtain, 커튼 뒤에서 바이든 패밀리가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국가대사를 이렇게 가족들이 해도 되나요? 특히 질 바이든 영부인의 입김이 정말 셉니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아들도 끝까지 간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참패 원인을 빡빡한 해외 순방 일정에 따른 피로 탓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토론 도중에 거의 졸 뻔했다 이 말을 해가지고요. 이 청기 누설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72%의 미국인들이 바이든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It's all about going downhill.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일만 남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